밤에 자다가 저릴 때는 응급 버튼이 있어요. 어디요? 여기를 기억하세요. 이렇게 팔을 딱 접어보면 팔 주름이 끝나는 부분에 곡지혈이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잡으셔요. 바깥에. 네. 아, 여기에. 혹 들어간데? 거기가 곡지혈이에요. 예. 거기 누르면 아프시죠? 네. 그러니까 조금 아플 정도로 좀 꾹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 마디 더 내려와서 수삼리혈이라고 있는데요. 오. 볼록한 곳을 꾹 눌러보세요. 아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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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굉장히 아픈데? 되게 그만 그만. 시원해요. 나 내가 모르는구나. 거기가 더 아프단 말이에요. 진짜 아프다. 특히 스마트폰, 시원해. 키보드 많이 쓰셔서 손저림 생기시는 분들은 100% 여기가 아프세요. 여기 누르니까 시원하다. 손등 이 뭐지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움직여요. 찡찡거리는데? 네. 지금 박미경 엄지가 말씀하시니까 이강수, 서진수 엄지 다 지금 하시는데 어때요? 해볼까? 아파요? 시원한데? 야, 아픈데요? 선생님도 아파요? 아시겠죠? 너무 신기하다. 근데... 눌러주세요, 피곤하시면. 네. 이거 봐요. 이거 만지니까 가운데 손가락 움직여요. 이제 여기까지 마시고요. 여기 이게 또 하는 것 같아요. 여기를 풀어주는군요. 정말 아픈데? 네. 너무 아파. 저는 시원해요. 손다림 있으신 환자분들 오시면은 이 자리에는 꼭 침을 놓는 자리예요. 시원한. 그러면 너무 뭉쳐 있으셔가지고 침이 툭툭 튀기도 합니다. 그 정도로? 네,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시면 손저림도 안 할 수 있고 손까지 가는 경락 흐름이 좋아지니까 잘 눌러보시기 바랍니다.